뒤돌리기 배치입니다. 어떤 회전과 속도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이 배치에서 5 and half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뒤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5 and half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은 당구 박사가 소개하는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배치에서 정확히 코너에 넣을 수만 있다면 득점이 가능한데 약간의 두께 실수가 있더라도 회전력이 많고 속도가 빠르면 코너를 빠르게 돌면서 서서 나오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두께 실수를 했을 때 회전력이 적거나 속도가 느리면 옆으로 퍼지면서 짧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긴장된 순간에 조심스럽게 치려다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너가 길 경우에는 회전과 속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요.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